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. 기독교계에서는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.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해 환자 자신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. 문제는 환자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. 의식이 있는 환자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과 의사, 적법한 대리인 등 제3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기독교 생명윤리 관계자들은 과거 고 김수환 추기경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나 혼수 상태와 같이 의식 없는 환자에 대해 추정 또는 대리 판단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혼수 상태의 환자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중단해야 할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도 모호하고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소극적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법률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잔여 생존 기간, 임종 직전이라고 판단했는데 만약에 임종 직 그 판단이 틀렸다면, 틀렸는데 자의적으로 연명장치를 제거했다면 이것은 안락사가 되는 겁니다. 살인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. 생명윤리 관계자들은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는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남아있는 가족들이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의 뜻을 왜곡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결국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연명치료 중단 법 제안은 지난 2009년에도 논의됐습니다.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던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으로 법 제화를 논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.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.